동지교회, 장애인 선교의 모범교회. 장애인 선교라는 개념이 있기도 전에 대구 지역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설립해 20주년이 된 둥지교회.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둥지교회는 1994년 7월 1일에 창립해 올해로 20년이 흘렀다. 처음 대명동에서 7명의 장애인과 함께 시작한 교회는 지금 장애인 130명, 비장애인 70명의 교회로 성장했다. 2012년 6월 3일,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을 위해서 현재의 달서구 이곡동으로 이전해 장애인 선교의 모범이 돼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남성 장애인들을 위한 그룹홈인 새뚤 삼터와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 최초로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 버스를 교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술비 지원과 여수병원 돕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올해는 20주년이 되면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교회라는 표어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해 그리고 지역사회를 향해 흘려보내는 데 전념하고 있다. 20년 전에 개척해 사랑과 섬김으로 목회에 전념하는 신경희 목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제 둥지교회는 대구 지역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길 힘쓰고 있다. 안녕하세요. 샬롬 목사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 둥지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신경희 담임 목사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목회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즐겁게 네. 해야죠. 목회는 당연히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도 힘들 때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힘들 때 많죠. 힘들 때 있어도 늘 이겨내고 또 네. 즐겁게 해야 또 목회죠.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동지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목사님, 박원용 장로입니다. 동지교회에서 목회 사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건물주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교회 그 임대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모든 교인들이 함께 또 헌금을 하고 장애인들이 함께 헌금하고 그리고 삼덕교회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서 그 경매에 넘어간 건물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처음으로 우리 건물을 가져본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강성훈입니다. 청년 시절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 그리고 주위에서 목사님을 어떤 청년으로 여겼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시절 때는 성격이 좀 활발한 편이었고 특별히 이제 친구들이 좀 많아서 놀러 다니는 걸 좀 좋아했고 특히 이제 몸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산행하는 걸 좀 좋아했습니다. 등산하는 걸 좀 좋아했고 그래서 여행을 좀 좋아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산은 대부분 좀 등산을 일주도 하고 종주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성격은 되게 좋은 편이었고 친구들도 좀 많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보성이에요. 저는 반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서민성이랑 친구인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제일 친하게 지내셨던 친구는 누구셨나요? 예, 초등부 시절에는 친구들이 고향이 청송이어서 반이 한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이 6학년 때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48명이 전체 한 반이었고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한 35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추요한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같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산에 있는 신마산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늘 같이 교회 다니고 또 목회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둥지교회 신경희 담임 목사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그런 때는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네. 또 아주 어릴 때부터 뭐 교회 학교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전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도 좀 하고 싶고 네. 또 반항도 좀 하고 싶고 모태 신앙이셨나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싫었어요, 사실은. 아. 좀 왜냐하면 강압적인 게 좀 많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찮게 네. 금요 기도회에 갔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날 뭐 밤을 새워서 아마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면서 그날을 잊을 수는 없죠, 사실은. 네. 그게 1983년도 9월 25일 날. 네. 전 날짜까지 기억하니까요.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때 성령님께서 네,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만나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럼 그때부터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 하셨나요? 예, 그때 성령 체험한 그날 네. 서원을 하게 됐어요. 괜히 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네. 목회자의 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 때까지는 서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서원을 포기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결국은 장애인들 만나면서 목회를 시작하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신경희 목사님은 장애우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신 건데 장애우 사역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몸이 좀 불편합니다. 또 네. 장애가 한 4급 정도 되는데 약한 장애지만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편의시설도 없었고 그래서 장애인들 몇 명과 함께 네. 숨어있는 장애인들을 교회 안으로 그리고 사회로 내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장애인 사역하시면서 정말 보람된 일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람을 느끼세요? 가장 보람된 것은 사실은 장애인들은 한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이 사회에 대한 편견도 좀 사라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감 그런 것도 좀 좋아지면서 점점 세월은 좀 걸려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면서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는 아, 저 친구가 정말 저렇게 컸구나. 또 저분이 저렇게 성장했구나. 네. 그때가 가장 보람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둥지교회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둥지교회에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둥지교회 이런 점 너무 좋습니다. 좀 자랑도 좀 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지는 많이 좋아졌지만 또 사회적인 편견도 세상적인 편견도 많이 좋아졌지만 교회에서는 여전히 사실은 좀 편견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 장애인들이 갔을 때 편견과 또 편의시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품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우리 둥지교회가 그런 장애인들에게 품이 되는 네. 그 둥지라는 이름 자체가 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에게 포근한 따뜻한 그런 안식처와 같은 그런 신앙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둥지라는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네, 이름 참 예쁜 것 같아요. 에이, 감사합니다. 자, 우선 요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세요. 좀 안 아프고 교회 왔으면 좋겠다. 네.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아프고 교회만 다닐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아프고 또 힘들지만 우리 교인들이 좀 안 아프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게 네. 큰 기도 제목이고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숫자적으로 부응하고 건물적으로 부응하는 것보다는 정말 바라는 기도 제목은 우리 장애우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교회가 무슨 건물로 금메달이 아니고 봉사로 사랑으로 금메달 따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목사님 기도 제목 듣고 저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둥지교회 신경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2000년 4월 21일 날 그 처음으로 이제 달성군에 그 신고를 한 그냥 시술로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그냥 장애인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 홈리스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목사님께서 아 이제 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이제 개설된 게 셋둘 삼터였습니다. 남자들만 있다가 여성 이제 홈리스들이 또 이제 생기니까 그 서재에 있는 에이스 아파트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여성 그 아름다운 집을 또 개소하게 되었죠. 딴 저희는 대대도 많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게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아주 자유롭게 진짜 가정처럼 가정집처럼 지내도 있는 게 참 좋아요. 거저 지어서 우리가 돈님을 하게 쉽게 하게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뭐 불평한 점이 없나 다 눈물을 보치고 그래. 거주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자조를 해서 여기서 그 기초생활 수급 이를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돈을 좀 모으면 그 독립을 할 수 있게끔 목사님께서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3년, 4년 여기서 이제 계시다가 돈을 좀 모으시면 그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할 수 있게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그 둥지교회가 2001년도부터 리프트 차량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리프트 차량 가장 운영하게 된 큰 계기는 저희들이 장애우들이 이동에 대한 편리성을 사실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그 차량 구입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전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스쿠터라든가 이런 그 차량을 타고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 사실 마련됨으로써 저희들 그 장애우들이 이동하는 데 많은 그 편리함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리프트 차량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 차량을 사실 그 필요로 하는 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통하여 사실 그 대여도 그쪽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대여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어떤 그런 그 지역사회와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그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후원과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그 리프트 차량을 통해서 저희들 얻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성장하게 되면서 근육이 굳어지거나 뼈가 뒤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하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개척하면서부터 장애인들 여수애양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수술과 그리고 재활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활뿐만 아니라 복음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 믿는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을 여수까지 이동과 그리고 수술까지 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수술을 통해서 그리고 또 회복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사회에서 재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보통 1년에 서너 명 정도 수술을 하고 한 20년 가까이 한 수십 명 장애인들이 회복하고 또 수술을 받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재활시키고 또 수술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회를 찾아다니며 숨은 봉사자를 찾는 시간이죠. 숨은 진주찾기 저는 진주남 김정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교회는요, 생명의 물이 마구마구 흘러 넘치는 교회, 바로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 둥지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 둥지교회에 숨은 진주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하시죠? 미션 카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카드의 단어는 바로 도움입니다. 도움.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축구에서 골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도움인데, 대구 둥지교회의 숨은 진주와 이 미션 카드의 도움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숨은 진주를 찾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도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을 돕고 나면 제가 너무 뿌듯하고 저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이 드는 것 같아요. 도움은 베풀어야 된다는 것 같고요. 네. 일단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을 베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을 아니면 도움을 베풀 사람이 없다. 혹시 신경희 목사님 계십니까? 네, 신경희 목사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CBS TV에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숨은 진주 어떤 분이십니까? 방송실에서 교회 전체 예배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걸 보는 친구입니다. 네, 그 이름이? 김영임 집사입니다. 김영임 집사님. 아, 대구 둥지교회 숨은 진주 김영임 집사님입니다. 오늘의 숨은 진주 김영임 집사님을 만나러 출발! 혹시 김영임 집사님 맞습니까? 네. 네. 둥지교회 숨은 진주 김영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둥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사역이라고 하니까 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뭐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하는 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프로젝트 PPT 오전 오후 예배 준비해 드리고 찬양 같이 인도하고 그리고 또 프로젝트 이제 넘기는 일? 그것도 일이라면 일이겠죠? 예, 그럼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목사님을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만났겠지만, 그 우연히 우리 목사님을 10대 때, 제가 10대 때 만났습니다. 지금은 10대 때 만나서, 뭐, 흔히 세상 말로 코 낀 거죠. 코 껴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코 껴서, 지금까지 20년까지 왔는데 저희 목사님 목회 그 사역이 다른 일반 목회자들과 좀 달라서 제가 20년을 함께 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참 장애 선교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예, 정말 어려운 사역인데 그 사역을 피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들과 함께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해주시고 그냥 함께 한다고 해서 20년을 오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목사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장애인이건 어떤 그 성도군 간에 목사님을 따라 20년 아니 뭐 40년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중증이 아닌데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 참 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왜소하고 그런 걸로 봐서 중증 장애인이죠. 세상적으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철없을 때 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앙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또 눈물도 났었지만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생기고부터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믿지 않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본문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본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이 따갑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당당합니다. 봉사를 하기 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예, 교회를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세상 쪽으로 나가고 예, 다니는 거고 봉사를 함으로써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기까지 우리의 준비된 자세, 네. 준비된 마음,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자세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아니라 드리기 위한 그 준비 과정도 예배구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나눔의 미학이 무엇인지를 통지교회 김정인 주사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신 김정인 주사님과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금은 둥지교회가 일할 수 있는 청년이 부족하지만 10년 후에는 청년들이 많아져서 활기 넘치는 둥지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저희 둥지교회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리고 앞으로 10년 더 100년까지도 저희들을 보살펴주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둥지교회가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이 장애인분들이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둥지교회가 세상의 교회와 구분된 모습으로 더 낮은 자와 힘든 자, 또 소외받은 자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교회만 커지고 건물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제 이 힘을 갖고 대구 장애인을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크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둥지교회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